지저스 케비. 오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에 경청하신 예수님. 친구들 안녕.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들려주는 내 이름은 언니예요. 오늘 언니가 친구들에게 들려줄 성경 이야기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바로 짠! 누가복음 2장 46절 말씀. 예! 언니가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3일 뒤에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 사이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계셨습니다. 아멘! 하이 언니! 응애! 응애!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로 태어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무럭무럭 자라고 쑥쑥 자라서 쩌쩌쩌 12살 어린아이가 되었어요. 엄마, 아빠,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지요? 그럼 그럼. 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졌구나. 예수님은 아빠 요셉, 엄마 마리아, 그리고 움칫움칫 할아버지 할머니 동생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 동생 삼촌 모두 다 같이 예루살렘 고고씩 다 함께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갔어요. 두 손을 모아 성품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경청하며 성경 말씀도 들었어요. 아멘! 예배를 마치고 룰루랄라 집으로 향했지요. 빠밤! 그런데 이상해요. 누군가 사라졌어요. 누가 사라졌을까?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예수야! 예수야! 예수 어디 있니? 혹시 우리 예수를 못 봤어요? 예수야! 예수야! 흑흑흑! 여보 어쩜 좋아요. 우리 예수가 없어졌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찾으러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그때였어요. 어이구, 저 아이는 어쩜 그렇게 경청을 잘할까? 대답도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있는 곳을 가봤더니 어머나,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보, 저기 예수가 있어요. 어머, 정말 예수가 있네요. 예수님은 성경 박사와 목사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었어요. 어떡해요? 귀를 쫑긋쫑긋 고개는 끄덕끄덕 말하는 사람의 눈을 보고 잘 듣는 예수야, 얼마나 너를 찾았는 줄 아니? 예수야, 얼마나 걱정했다고. 왜 아직도 여기에 있는 거니?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당연히 성전은 하나님의 집, 바로 예수님의 집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경청하고 계셨어요. 어떡해요? 귀를 쫑긋쫑긋 고개는 끄덕끄덕 말하는 사람의 눈을 보고 잘 듣는 것. 예수님은 자신을 낳아주신 아빠, 엄마의 말씀에도 경청해서 성전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경청의 성품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답니다. 하이 언니. 친구들, 예수님의 경청을 우리도 따라해볼까요? 귀를 쫑긋쫑긋 고개는 끄덕끄덕 말하는 사람의 눈을 보고 잘 듣는 것. 경청이란 귀를 쫑긋쫑긋, 고개는 끄덕끄덕 말하는 사람의 눈을 보고 잘 듣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언니가 들려주는 성경 말씀을 경청의 태도로 잘 들었지요? 굿굿! 아주 잘했어요! 경청의 태도를 잘 기억하고 연습하기로 언니와 함께 약속해요! 도장 꾹! 경청하는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Hi, 언니! Jesus, baby!